김구는 테러리스트다라는 책이 오늘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. 김구 할아버지의 증손 김용만입니다. 제가 테러리스트의 후손이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이었겠죠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. 그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김영석이라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자리매김했습니다.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선입니까? 오늘 오찬을 하면서 다양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계셨고요. 그 자리에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계셨습니다.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중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후손분들도 많습니다. 근데 그 후손분들이 오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최초로 1965년 광복회가 만들어진 이래 초유의 사태입니다.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. 이 사태는 진보 보수가 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용산 총독부겠죠.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의원으로 또 후손으로 왔지만 잠시 민주당의 색깔을 내려놓고 후손으로만 말씀을 드려도요. 이 사태는 정상적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 정상인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과 비정상적인 국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백범 김구가 테러리스트였다면 이 뒤에 누워계신 독립운동가 분들 백정기, 이봉창, 윤봉길 감옥이긴 하지만 안중근 의사 다 테러리스트죠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자리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. 다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비정상적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매진을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. 꼭 이 앞에 계신 독립운동가 분들과 저 위에 계신 백범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.